탁송 중 활활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흰색 경차 탁송 트럭에 실려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터널로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시뻘건 불길이 활활 치솟는 게 보이는데요. 아, 터널 빠져나오니까 또 불 꺼졌네. 했나 싶었는데 이번엔 차량 밖으로 하얀 연기가 스멀스멀스멀 솔솔솔솔. 자, 혹시 이 차도 전기차?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6월 30일에 찍힌 영상인데요. 아이고, 이 탁송을 하기 위해서 흰색 레이스용차를 탁송 차량에 싣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부품 교체하라고 경고등이 뜨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그거 부품 교체하려고 탁송 차량에 실어서 가고 있던 와중에 불이 난 거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레이 차량 내부는 완전히 전소가 됐고 저 탑잠도 차 싣고 가던 차량도 탑잠이 많이 타서 2천만 원가량 피해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역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 불난 거 저거 누구 책임? 모르겠습니다.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지금 탁송을 한 업주하고 차주 모두 제조사 책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 됐냐면 10년이 넘었습니다. 제조한 지. 그러니까 책임 기간, 보증 기간이 끝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봐서 알겠지만 전기차의 화재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 많아. 원인도 사실 불명도 있고요. 그 인천 청라에서. 그렇죠. 주차장이 다 타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사 판단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아유. 그래서 모르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유, 알겠습니다.